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초록뱀이 상한가를 갔다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 듣고 저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도 초록색 넥타이를 매셨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저 없어지셔가지고 보고 싶진 않으셨나요? 네, 저녁방송에도 뵙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크게 네. 저녁방송 우리 뵙죠. 그래서 저녁에서는 베스팅 트레이닝 메뉴로 낮에서는 이제 실전 매매와 매매 시그널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초록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초록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말씀 좀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시장 괜찮습니다. 일단 뭐 시장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했고요. 계속 아게터 이쪽 IT 게임즈 엔터즈 그다음에 한그디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모두 강세를 좀 펼쳐주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센 반등은 아닙니다. 근데 뭐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해요. 미국 시장은 어제 이 정도 뭐 어제 반등 나올 때 뭐 네이버 뉴스 이런 데 보면은 뭐 나스닥 폭등 이러는데 뭐 폭등은 이게 어디 폭등입니까? 이거 폭등 아니에요. 더 나와야 돼요. 이거 괜히 또 설레발 치는 것 같은 그런 기사였는데 한 이 정도 나와야 아 이게 폭등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자 근데 이걸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는 모양이 나왔고 오늘 밤과 내일 정도에서 들어주는 정도만 나와주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대충 이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그러면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추석 연휴 전까지는 계속 폭락보다는 계속 횡보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흐름. 그리고 나서 이후에서 10월달 이후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다시 나스닥과 다우는 또다시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당장 폭등을 안 해도 되고요. 저점만 지지가 돼주면 우리나라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단기 상승으로 돌았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오늘 도는 거고 코스닥은 이미 돌아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코스닥은 이미 단기 상승으로 돌려 있고 그러니까 단기 상승, 중기 상승, 장기 상승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그냥 상승장이고 코스피가 단기 상승을 언제 돌 것이냐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 거냐 그냥 갈 거냐 요거였는데 미국 시장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오늘 단기 상승으로 도는 터닝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겠지만 저는 그거를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는 알려드리진 않습니다만 그거를 보는 그래서 힘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그 점들이 있는데 그 점을 지금 터치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드리면 조정 구간에서 떨어질 때에서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오거나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상승 방향에서 역방향으로 걸릴 때에서는 조정이 작거나 웬만하면 조정이 안 나오고 오히려 올라가는 버티는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는 밑에서 힘을 받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전거를 만약에 아래에서 강한 힘으로 확 밀면 그렇죠? 밀면은 한동안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밑에서 누군가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콱 하고 무너지지 않는 흐름. 그래서 이 흐름들을 어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눈치를 드릴 때에서 LG전자랑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LG전자랑 삼성전기를 볼 때 바로 이 방송 시간 때 얘기했던 거죠. 삼성전기가 너무 강하고 LG전자가 강한 걸 봐서는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 않으니 박스권이 2300선의 지지와 2450원의 박스권 내에서 양호하게 움직일 거다. 그렇게 크게 폭락 없을 거니까 좋은 종목들,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붙어있으면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겁니다. 그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폭락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도 지금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뭐 이거 뭐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난리죠 지금.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일단 경쟁률은 1524대 1이라 그러고요. 청약이 한 58조. 그러니까 지난번 SK바이오팜이 31조 정도 했었었는데 지금 58조 정도 지금 청약 금이 이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청약이 안 된 나머지 자금들은 튕겨져 나갔을 텐데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서 상장할 10월달 10월 5일날 6일날 청약 들어가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사기 위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게임주나 엔터주나 아니면 IT를 살까요? 반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자금들은 많이 있는데 아마 많은 그 58조에서
50조 넘는 금액들은 다 튕겨져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상장했을 때에서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1조 8천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4조 6천억 정도, 4조 6,800억 정도 지금 됐을 거고 지금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아마 오늘 올라갈 텐데 내일 또 상한가 가면은 또 시총이 또 바뀌겠죠.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또 바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움직이는 장이라서 종목도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IT 부품주,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 그다음에 한국 뉴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뭐 그린 뉴딜 여전히 강세 있고 뭐 IT주도 삼성전자도 강하고 삼성전기도 강하고 뭐 게임주, 엔터주도 강하고요. 뭐 다 강해요 지금.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초록뱀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 조금씩 이제 그동안에 급등했었던 종목들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테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